자, 계속해서 대화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72쪽, 72. 오케이. 자, 두 가지 대화파트의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궁금증 표현하기입니다. 궁금증 표현하기 나오고요. 뭐, 난 뭐뭐가 궁금해. 뭐, 나 알고 싶어.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음 표현하기. 그니까 둘이 뭐 세트로 딱 묶으면 딱 좋네, 딱 좋네요. A가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아, 나 그거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도 가능하겠네요. 자, 궁금증 표현하기라는 파트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문법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이 좀 돼, 약간의 문법적인 게 있는 상태에서 이 궁금증 표현하기 이 대화 파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법적인 지식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이건 근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런 게 간접 의문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호수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한 덩어리예요. 호수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그것을 궁금해한다. 나는 그것을 궁금해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그게 궁금해.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 호수가 무엇인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호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호수가 무엇입니까? 자,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이 말이나,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이 말이나, 호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나, 이 둘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호수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것은 뭡니까? What is it? 이 자리에다가 호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What is a lake? 이거죠. What is a lake? 호수가 뭐예요? 뭐, 간단하게 보면, 간단 버전으로 보면, What is it? 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거 뭐야? What is it?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is it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의문문을 만드는 어순이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is it? 하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 what is it 또는 what is a lake, what is it으로 하면 좀더 설명이 간단하니까 what is it이죠. What is it? What is it이었던 녀석이 what is it이었던 이 덩어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는 what is it은 하나의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문장이고, 그리고 그 문장의 특징은 의문문이죠. 독립된 문장이자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부호를 물음표를 써야 되고, 물음표를 쓰려니까 어순은 is it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표현이 호수가 무엇입니까가 요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호수가 무엇입니까? 궁금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호수가 무엇입니까? 궁금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호수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의문일 때는,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갈 때는 호수가 무엇입니까가 호수가 무엇인지라는 것이라는 묻는 느낌은 사라지죠. 묻는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묻는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it is로 바꾸면 묻는 느낌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표현은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해놓고 그 다음에 원래 what is it이었던 어순을 뭐로 바꾸느냐? what it is로 하면
자, 여기서 또 문법적인 설명 조금 하면, I wonder what it is 라는 표현이, 여기에 이 녀석이, 여기 주어와 동사가 보이고, 여기도 주어와 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what이 원래는 의문사였는데,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였는데,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의 역할도 하고요. 플러스 뭐의 역할도 하고 있냐? 접속사의 역할도 합니다. 접속사. 의문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자, 접속사가 있어야지 주어, 동사 두번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왜 하냐? I wonder가 주절이죠. 우리가 접속사 문법에서 주절과 무슨 절로 나뉜다?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그리고 문장 전체의 문장 부호는 주절이 평서문이냐, 뭐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여기에 평서문이죠. 의문문 아니죠. 그래서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도 궁금해 이렇게 안 하듯이 이 부분이 주절이고, 끝에 문장 부호는 주절의 문장 부호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what is it 할 때는 독립된 문장이자 의문문이니까 물음표를 써야 됐죠. 근데 what is it이 what it is라는 종속절이 되면서 I wonder라는 주절 속에 들어가니까 문장 부호도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마침표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is it이었던 녀석이 묻지 않는 느낌의 it is로 바뀌는 거, 이런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궁금증 표현에서 여기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 문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I wonder, 난 궁금하다. What a lake is. 여기에 a lake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어순이 is it이 아니고 뭐가 됐다? 어순이 it is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I wonder what it is. I wonder what it is. 난 그게 뭔지 궁금해. I wonder what a lake is.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해. 묻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수가 뭔지 아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호수 대신 왔죠. 그것은 호수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물이다. 결국 핵심은 그건 물, 호수는 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호수는 물이야, 그것은 물이야, it is water 이렇게 말을 시작하겠죠. 그 물인데 둘러싸여 있는 물, 뭐로 둘러싸여 있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걸 영어스럽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을 갖고 있는. 근데 어디에 물을 갖고 있냐? 주변에 이 말이죠. 근데 주변은 주변인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되니까 모든 주변에, 어디에 모든 주변에 무엇을 갖고 있는? 물을 갖고 있는. 물을 갖고 있는 이런 표현은 물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에 다짜 떼버리면 되고, 요거 할수 있는 문법이 바로 무슨 문법이다? 관계사라고 불리는 문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물이야, it is water 해놓고 꾸미는 말 시작해요. 자, water는 단수이고 그 다음에 사물이죠. 그래서 관계사는 위치 또는 대시겠죠. 그리고 얘가 단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형태, 요게 단수 주어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that has land, 땅을 갖고 있는, 어디에 all around it, 뭐 it은 the water 대시 맞습니다. Okay, it은 the lake 대시 맞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문법적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I wonder what a lake is. 난 궁금해. 호수가 뭔지. The lake is water. 호수는 물인데, that has land. 땅을 갖고 있어. 어디에? All around the water. 그물 모든 주변에. 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게 lake다. 여기가 땅, land인데, land가 이렇게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자, 그 다음에 I wonder라는 표현 대신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모른다. 나는 호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은 나는 모른다. 호수가 무엇인지. 그것은 육지로 둘러싸인 물.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주절 부분에 I wonder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 I don't know.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I don't know what a lake is. 또는 여기에 뭘 집어넣어도 되냐. 나는 알고 싶다. 호수가 무엇인지.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알고 싶다라는 표현은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what a lake is.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I want는 I would like하고 같으니까 I'd like to know. 이 표현도 I want 자리에 넣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하고 있어요. I wonder what a lake is. I don't know what a lake is. I want to know what a lake is. I'd like to know what a lake is. 전부 다 알려달라고, 궁금하다고, 모른다고 나는 알려달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I wonder. 참, 그리고 이 wonder라는 녀석의 단어적인 것도 중요하죠. 얘는 명사로서 놀라움. 이런 뜻이고, 이 뜻일 때 형용사형은 놀라운 이란 뜻의 wonderful이었죠. wonderful. 근데 얘가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서는 궁금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I wonder는 나는 뭐뭐가 궁금하다라는 의미로 궁금증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자, wonder 뒤에는 간접 의문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이 온다. 어순이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어야 된다. 궁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녀석 제가 몇번 얘기한 적 있죠. if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라면, 뭐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도 있고요. 이때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었어요.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근데 if의 뜻이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다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이니까 얘는 무슨 절이다. 얘는 명사절이다. 명사절.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weather가 있다 했습니다. weather. 제발 날씨 weather하고 헷갈리지 말라 했어요. 이건 날씨고, 이거는 wea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런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if 또는 weather라고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자, 여기에 일단 처음에 curious란 단어가 보이는데요. curious는 궁금해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curious는 궁금해하는 이라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럼 앞에다 be 동사 붙이면 궁금해한다가 완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거로서 be curious about 하고, 여기는 문장이 모도적인 전치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치사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 뭐, 나는 이게 궁금해. I'm curious about this. 난 저게 궁금해. I'm curious about that. 뭐, 나는 뭐, 태양이 궁금해. I'm curious about the sun. 있습니까? 오케이, 난 바다가 궁금해. I'm curious about the sea.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 curious to know. know는 that절을 좋아합니다. I know that 완벽한 문장.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that을 써도, 이거 목적어니까 that 써도 안 써도 상관없고, 뒤에는 완벽한 누가다. 완벽한 문장이라고 썼어요. I'm curious to know what a lake is. 이런 식으로 I'm curious to know what a lake is. 그다음에 뭐 나는 뭐 그녀가 어디로 가는 중인지 궁금해. 자, 그녀가 어디로 가는 중이니 직접 묻고 싶으면 where is she going이겠죠. 근데 이건 직접 의문이니까 이 뒤에 집어넣으려면 간접 의문 바꿔야 되고, 그러면 뭐다? I'm curious to know where she is going 하고, I'm curious to know가 주절이고, 이거는 물음표 붙일 녀석이 아니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나는 그녀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I'm curious to know where she is going. 그 다음에 여기 또 no로 끝났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that하고
쓰나 목적 어니까 생략 가능하고 완벽한 문장 땅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I want to know where she's going. 난 그녀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where she's going. 나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이것은 무엇이니 직접 물어보고 싶으면 what is this죠. What is this?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what this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나는 이게 뭔지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what this is. 됐습니까? 오, 그다음에 또 no로 끝나고 있죠. 이 no로 끝나는 애들은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Ab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얘는 뒤에 그냥 명사만 나오고요. 자, I'd like to know. 뭐 이번에 뭐 해볼까? 계속 똑같은 거 맞고 말고 뭐 나는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알고 싶다 해볼까? 자,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이니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그녀가 올 거니? Will she come here? 뭐 Will she come to the party? 그녀가 파티에 올 거니라고 직접 묻는 말은 이거죠. Will she come to the party? 자, Will she come to the party는 앞에 의문사가 없죠. 그러면 I'd like to know 하고 붙이면 나는 알고 싶다.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이 붙였을 때 여기에 인지 아닌지 하고 Will she는 묻지 않는 느낌의 she will로 바꾼 거죠.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궁금해. I'd like to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하고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는 마침표 이 부분이 주절이니까 주절에 따라서 문장의 부호는 뭐로 바뀐다?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바뀌겠죠. I'd like to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if 뒤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나왔어요. 맞는다 나한테. 나는 if 뒤에 will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역사가 없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일대 얘기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명사절이니까 미래 시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Can I ask 쓸수 있죠. 제가 뭐 물어봐도 될까요? 요거 뒤에도 문장이 나옵니다. 요 뒤에도 문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녀가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거 하고 싶으면 Can I ask where she's going? 하고 이때는 Can I ask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음표가 유지되겠죠. Can I ask where she's going? 뭐 Can I ask you? 이런 거 물어보는 내가 당신에게 그녀가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where she's going? Can I ask you where she's going? 제가 당신에게 이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Ask는 기본적으로 사용식이 있기 때문에 A에게 B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인데 그러면 뭐 당신에게 이 자리에다가 간접 의문문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게. Can I ask you where she's going? 제가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무엇을 그녀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Where she's going? 뭐 제가 당신에게 이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what this is? 그리고 주절이 얘는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이번에는 얘들은 마침표고요. 문장 끝에 얘들은 물음표겠죠. 그다음에 뭐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당신은 나에게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그 다음에 뭐 당신은 나에게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조금 이 파트는 익히막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직접 의문을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어요. 직접 묻는 느낌이 드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고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느낌은 묻지 않는 느낌. 예, 그리고 이제 간접 의문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후가 의문사의 훈지, 관계대명사의 훈지, 위치도 마찬가지고 뭐 what도 마찬가지고 뭐 that도 그렇고
의문사인지, 대서 뭐 의문사는 아니지만, 뭐 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치 같은 게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음 표현하기입니다. 알고 있음. 자, 뭐라고 했냐면, I want to go. 나 가고 싶대죠. To 단양. 단양에 가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거기 가고 싶은데? 뭐 why 뒤에 생략된 말은 왜 너는 원하니? Why do you want 거기에 가는 것을 to go there? 대어는 to 단양 대신 없겠죠. Why do you want to go to 단양? 오케이, 그랬더니 I heard there are famous caves in 단양. 존재, 내가 존재 여부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들었던 거는 과거죠. 그 다음에 단양에 유명한 동굴들이 많이 있는 건 팩트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여야 돼요? 현재 시제죠. 현재라고 적었어요. 내가 과거에 들었다. There are famous caves in 단양이라는 것을. 여기 당연히 완벽한 문장을 heard 동사의 목적어 만들려면 get 만드는 대시 있는데 목적어라서 생략된 거죠. I heard that there are famous caves in 단양. 자, 그래서 알고 있음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I heard. 난 과거에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뜻이죠. 이 안에 did가 들어있으니까 나 과거에 들어서 알고 있어 라는 뜻으로써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과거에 들어서 현재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당연하겠죠. Heard 뒤에는 뭘 좋아한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절.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 하죠, 명사절. 이 어순의 명사들을 목적으로 써서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좀 이따가 대화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대신에 이제 우리가 대표 표현으로 뭘 배웠냐? I heard that 완벽한 문장 배웠는데요. 그뭐 대신 쓸수 있는 게 I know that 완벽한 문장도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완벽한 문장이 오는 자리에 땅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I know. 그 다음에 I have heard that 절도 있겠죠. 현재 완료 시제로 과거에 들어서 현재 알고 있다 이런 표현 되겠죠. I have heard that. I have heard that there are many caves in 단양.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동태 배웠네. 수동태 배웠으니까. 여기에 I have been told. 자, I have been told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예? 들어본 적 있다를 told를 쓴다고요? told 써서 수동태 하면 들어본 적 있다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요 부분, 이세 단어가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요 녀석은 원래는 뭐였다? be told였고요. be told는 수동태 표현이니까 이 told의 뜻은 tell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told의 뜻은 말하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우리말 뜻으로는 들은이죠, 들은. 그럼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다자 붙어서 들었다가 바뀌는 거죠, 합쳐서. 들었다. 근데 현재 완료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경험 있다. 자, 현재 완료 시제에서 뭐 따집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지는데 have been told는 경험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have been told는 뭐가 됐냐?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원래 be told였는데 왜 been told로 바뀌어야 되냐? 자, 현재 완료 시제의 구성 방법은 뭐 플러스 뭡니까? have 플러스 PP를 만족해야지 현재 완료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보면 뭐가 만들어져 있다? b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be 플러스 pp는 뭐를 만족시키는 구조? 수동태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세 녀석 합쳐서 have been told는 현재 완료 수동태의 경험적 용법. 들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I have heard도 들어본 적 경험이 있다. 이것도 경험적 용법이니까 난 들어본 적 있다. 그 다음에 aware가 등장했네요. 자, aware의 뜻은 알고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알고 있는
인지하는, 아는 걸 인지한다 그러죠. 인지하는, 알고 있는 인지하는. 자, 바로 요 위에서 큐리어스하고 누구 관계 같아요? 큐리어스하고 원더의 관계 같죠. 원더는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였고, 큐리어스는 궁금해하는, 호기심 많은 이런 형용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오케이. 너가 알고 있다라는 동사라면, aware는 그 뜻하고 비슷한 형용사죠. 그래서 앞에다 be 동사 붙이면 다자로 바뀌겠죠.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be aware 하면 알고 있다가 되는 거고, I know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I'm aware that. 자, 전부 다 지금 여기는 완벽한 문장 오는 표현들. 나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경험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 말고 어떤 것을 알고 싶다 할 때는 I am aware of 어떤 것. 뭐, 나는 I'm aware of, 나는 그 정보, the information, 나그 정보 알고 있어. I'm aware of the information. 그 다음에 뭐, 나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뭐, the event.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I'm aware of the event. 이런 것들. 나그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 I'm aware of the accident 하면 되겠죠. I'm aware of the accident. 나는 그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be aware of.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위에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 오케이. 너 과거에 들어봤었니? Did you hear? 완벽한 문장. Did you hear that she will come here? 넌 그녀가 여기에 올 거라는 거 들었었냐? Did you hear that she would come here? She will come here. 예, 그 다음에 have you heard 뒤에도 또 완벽한 문장이죠. Have you heard that she will come here? Have you heard? 넌 들어본 경험 있니? 그 다음에 do you know that blah blah. 뭐 또는 뭐 do you know about this 이런 것도 있겠죠. Do you know about this? 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you know 완벽한 문장. You know that she is very kind. 오케이. 너 그녀가 매우 친절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Don't you? 혹시 모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don't you를 붙여버리면 혹시 넌 모르냐?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좀 짧은 동영상이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기 하고 뭐 하기 궁금증 표현.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어디 가고 있는 중인지, 난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다. 이거. 궁금증 표현 간접 의문 들어있는 대화 파트. 그 다음 두 번째, 알고 있음 표현. 알고 있음. I've heard. 나 들어본 적 있어. 이런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제 대화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